아니야, 힘들어. 12시가 넘었어. 몰라, 음악 방송하고 비팅하고 또 음악 방송한 다음에 다른 음악 방송하고 비팅한 다음에 다시 음악 방송하고 MC 본 다음에 다시 또 예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왔어요. 몸은 막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쇼챔피언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쇼챔피언에서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원래는 이거 끝나고 안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무 영상 저희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소 빨리 찍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하고 싶은 게 낫겠다 싶어서 얼쑤이다. 여기서 그냥 다 하고 가면 돼요. 하고 여기서 다 하고 가면 돼요. 랩몬이 진작에 인터뷰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너 해 계속 끼 해 그런 게 맞다. 계속 끼 해. 죄송합니다. 왜 내 뒤에 숨냐? 저기 잭슨이라고 써 있어요. 닮았어 너랑 걔랑. 제 아이니즈에서 이거 한번 했다고 맨날. 어? 아 여기 제이가 어디 있어? 엑슨. 야. 방황은 사실 우리 아버지도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십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저기 보이는 내 엄마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방황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철학적인 네? 아 진짜로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챔피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기의 신념이 있으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자기 길을 믿고 그대로 계속 방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슈가 형이 맡게 된 파트인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데 슈가 형한테 갔더라고요. 내가 썼는데. 그리고 사실 킬링 파트는 거기에요. 슈가 형이 막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저렇게 단망을 부리는 슈가 형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짤을 생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귀엽더라고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레몬이 단망을 못 떨어서 탈락이군요. 저요? 아니 저도 뭐 잔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슈가 형에 비하면 잔망이 아니라 망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문이 돌잖아요. 맞아요. 비랑 호비랑 저랑 도는 부분이 있죠. 카메라 찾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쇼챔피언에서는 저희 그래도 4년 차인데 이제 카메라 찾아야죠. 저희가 벌써 4년 차입니다. 뭐 했다고? 그 마이크머리 빡빡 하고 선글라스 쓰던 제가 4년 차가 돼서 이런 것도 하고 참 세월 무상하네요. 쇼챔에서 좀 특별한 포즈로 하트라든가? 오늘은 볼찌르기를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근데 제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거에 아무래도 또 있잖아요. 많은 분들 저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않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야.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지민이나 아니면 우리 귀여운 뭐 태형이 뭐 그리고 뭐 의외로 귀여운 슈가 형 제가 돌리게 됐기 때문에 안무상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레몬의 재량을 오늘 한번 보는 걸로. 그럼요. 보여주세요. 저희가 참 벌써 사곡을 하네요. 참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참 진격의 방탄이라고 저희 두 번째 앨범에 있던 그 후속곡에서 최고 2분 30초까지 잘렸던 저희가 심지어 슈가 형은 파트가 없어서 그날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슈가 형이 하루 종일 나 출근한지도 몰라. 난 출근도 안 했어. 나 맨날 그랬어요. 서로 파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질투하지 맙시다. 우리 누구 파트가 더 많네. 뭐 그렇게 따지면 피땀 눈물 제 지분이 제일 높습니다. 쓴 사람 중에서. 스미르네 하고 바로 들어가죠 저는. 네. 하지만 저는 슈가형이 열심히 위스키 빡 따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슈가형에 비해서 레파트가 저 또 호비가 또 센터에서 춤을 또 멋있게 이번에 호비가 파트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만에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때예요. 왜냐면 어제 저희가 빌보드 핫100에 진입을 했고 그 후로 하는 이제 녹화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좋은 얘기가 있는 마이크랍이라는 무대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좋은 거고요. 사실 번외편으로 이제 감독님이 저희의 이제 저희 그동안 컴백한 것들을 거의 많이 찍어주신 감독님이라 아주 잘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번에는 더 그전 기존의 영상들보다 더 잘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가 아주 막중하거든요.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예 네, 그렇고요. 저밖에 없네요. 아직 다들 게을러가지고 제가 리더라 빨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약 5분째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사랑해. 형님한테 감사하는 거
키, 비율, 피부, 그 손, 목소리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한 DNA가 굉장히 많고, 물론 뭐 여기 이제 잘생긴 정국이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의 DNA 굉장히 감사하고 충실히 따라 그 DNA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느낌? 방탄의 고음 셔틀 랩모션 아포카 모스터 There's a ribbon in the sky that I love 이분은 보컬 몬스터 이거 추워요 그러니까 잠깐만 블라스